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입니다. 하늘은 슬프고 바다는 잔뜩 화가 났네요. 전라남도와 경상권은 호우주의보가, 제주도 앞바다를 비롯해 남해안 동부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게다가 제주도는 너울이 유입돼 예상치 못한 높은 물결이 갯바위를 덮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출조 계획하신 분들은 기상과 해왕정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바다 낚시 지수 매우 나쁨부터 매우 좋음까지 5단계 모두 들어왔습니다. 같은 해역 안에서 물결이 잔잔한 포인트도 있고 거친 해왕을 보이는 포인트들도 있습니다. 해역별로 알아보시죠. 서해안 가거도에서 출조 계획하신 분들은 아쉽겠지만 다음을 기약하셔야겠습니다. 해왕이 몹시 거친데요. 최대 파고 1.3m에 최대 풍속은 초속 10m를 넘기겠습니다. 남해안 보통 들어온 세 포인트 모두 최대 파고가 높은 편이네요. 게다가 검은도는 강풍까지 불어 캐스팅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좋음지수 들어온 포인트 위주로 방문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동해안 전 포인트 물결 높지 않고 바람도 초속 6m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중조기가 진행 중이라 목표종 역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제주 연안 보시면 특보의 영향으로 매우 나쁨 지수가 가득합니다. 유일하게 보통 보이는 추자도 보시면 최대 파고 0.7m로 물결은 높지 않으나 최대 풍속이 초속 13m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에 주의하시죠.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